마을 한번 보러 가죠. 와, 쬐꼬마도 귀엽다. 어? 와. 각자 테마에 맞게 잘 지었네. 어? 하나, 둘, 셋, 야! 안녕. 나는 킹리야. 나는 귀염둥이 우루루. 너는 지득대. 난 나다. 난 담미오다. 안녕하세요, 잉여맨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할 콘텐츠는요, 오늘은 건축 콘텐츠를 오랜만에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 아주 특별한 건축을 하실 겁니다. 저희가 힘을 모아서, 멤버들이 힘을 모아서 저희가 뭉치면 못할 게 뭐 있겠습니까? 오늘은 도시를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자, 여러분들이 어떤 건축 담당을 할지 정할 테니까요, 이 디스펜서에서 네, 김리안님부터 뽑으세요. 자, 오늘 먹방은 맛있게 먹겠습니다. 뭐가 나왔나요? 아, 순누기의 공원 놀이터 나왔죠. 네, 공원 놀이터를 지으시겠네요. 다음. 야. 아, 집 주택이 나왔습니다. 네, 주택. 작점 시키십니다. 네, 선배님 뭐가 나왔죠? 어, 주택이 나왔어요. 네? 집 주택이 나왔는데요. 아, 굿, 굿. 네. 나야. 뭐가 나왔지? 저도 아파트요. 아파트. 어, 힘든데 이거. 난 나야. 수영장, 워터파크. 수영장. 저는 바꾸실? 자연스럽게 놀이공원을 짓겠구만. 자, 여러분들 저희가 건축할 장소를 좀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따라오세요, 따라오세요. 자, 저희가 근데 이겨맨님 이게 말이 쉽지. 이거 어떻게 따져요, 여성님? 걱정 마요. 저희가 여기다 지을 거예요, 이 공간. 겨우 몇 칸이냐? 하나, 둘, 셋, 하나. 셋, 삼삼이네, 삼삼. 아니, 정말 어떻게 여기다가 지어요? 뭐 지으시는데? 뭐 지으시는데? 저는 놀이터 짓는데 여 국경으로 뭘 지어요? 아, 지을 수 있어요. 이제 따라오세요. 저희가 쬐끔해지면 되지. 뿅. 어떡해요? 이렇게요. 자, 이렇게 쬐끔해지다. 어떻게 했어요? 자, 모두 다 가지고 있잖아요. 다 짜고 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네, 쬐끔해지신 다음에 저희가 블록도 쬐끄맣게 쓸 수 있어요. 모두 들어와 보세요. 네. 저희가 이렇게 블록도 쬐끄맣게 쓸 수 있네. 그쵸? 오. 거짓말. 우와.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자, 각자 이렇게 각자의 건물을 짓고 이 옆에 있는 이 칸을 없앤 다음에 이 도시를 한 도시로 네, 이렇게 이어서 만들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저 멤버분들이 각자 역할을 맡아서 하기로 했잖아요. 저는 이번에 놀이공원을 맡기로 했어요. 놀이공원을 네, 좀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놀이공원 하면 롤러코스터가 생각나잖아요. 롤러코스터부터 먼저 지어보도록 하죠. 자, 롤러코스터는 이 반쪽에다가 네,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쭉 가서 어, 오케이 오케이. 좀 작게 짓도록 할게요. 작은 게 컨셉이기 때문에 좀 작게 지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블럭을 설치하고요. 원래 롤러코스터는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그 재미 아니겠어?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그 재미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연결하고 자, 바닥으로 와서 쭉 직진하는 거야 나 하고요. 자, 여기도 그냥 가면 재미없으니까 여기도 살짝 내가 올려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처음으로 돌아오는, 자, 됐다. 처음으로 돌아오는 롤러코스터 완성했고요. 일단은 롤러코스터 주변이 너무 허전하잖아요. 그쵸? 너무 허전하니까 잔디블록으로 나무를 좀 심어주도록 할까요? 네, 좋아요. 와, 이번에 멤버들이랑 작은 도시를 만드는 건데 어, 기대가 됩니다. 자, 완성이 되면은 어, 배포도 할 거니까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주세요. 없애겠습니다. 이상해, 이상해.
자, 좋아. 나무를 좀 심어주니까 그래도 조금 괜찮아진 것 같죠? 자, 그리고 중간에 이거 이 떠있는 부분, 이 떠있는 부분이 너무 허전한 것 같아요. 롤러코스터 여기다 울타리를 깔아서 허전한 느낌을 없애주도록 할게요. 이게 또 월드 에디션이 안 돼가지고 손으로 일일이 다 만들어야 된다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자, 롤러코스터 완성했죠? 좋아요. 자, 이쁘죠? 이 정도면 작고 뭐 귀여운 것 같기도 하고. 아, 카트도 놔보도록 할게요. 어? 카트는, 네, 카트는 안 놔지네요. 카트는 너무 커서 안 놔지니까 그냥 이렇게 Q로 눌러서 느낌만 주도록 할게요. 아, 너무 커! 카트가 왜 저만해? 일단 롤러코스터는 뭐 이 정도면 된 것 같고요. 자, 이제 여기 바깥 부분에다가 지어야 되는데, 저는 여기다가 이제 관람차를 지을까 했는데, 관람차는 너무 큰 것 같긴 한데 한번 지어볼까요? 관람차? 아닌가? 오케이. 내가 오늘 잉여도시를 멋지게 빛낼 놀이공원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관람차 갔나요? 아, 관람차 안 갔던데? 관람차 안 갔던데, 이거? 큰일 났네? 관람차 안 갔죠? 누가 봐도. 아, 관람차 아니야, 이거! 누가 봐도 관람차 아니야. 큰일 났다. 네, 그냥 관람차 아니네. 관람차 누가 봐도 아니죠? 이게 뭐야! 좋아. 놀이공원에 또 빠질 수 없지. 좋다. 자, 이렇게 해서, 네, 이거는 여러분들 뭔지 아시겠죠? 회전목마. 그리고 이거는 관람차. 그리고 이거는, 네, 롤러코스터. 이렇게 해서, 네, 저는 놀이공원은 여기까지만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힘들었네요, 여러분들. 그쵸? 자, 열심히 지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재밌게 봐줬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다른 멤버들 어떻게 지었는지 같이 구경하면서, 네, 구경하러 가보죠. 뿅. 자, 여러분들, 저희가 작아진 상태에서 저희가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거의 짓는데 한 시간 정도 걸렸네. 박수. 아,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자, 오늘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은 마을 한번 보러 가죠. 와, 쬐끄만 귀엽다. 어? 와, 각자 테마에 맞게 잘 지었네. 어? 자, 그러면은 이렇게 보면 또 재미없잖아요. 작게, 맞아요. 작게 한 상태에서 내부까지 한번 보자. 자, 작아지 쭉 갑시다. 뿅. 작아졌다. 자, 그럼 이 맨 앞에 있는 이 빨간색 집, 이거부터 들어가 보자. 와, 진짜 잘 지었다. 누가 와, 지었지? 누군 지었지? 왜 이렇게 잘 지었지? 누가 지었지? 누가 지었지? 오, 오, 내부까지 있었어? 오! 전자레인지! 오호! 디테일 봐! 야, 야, 2층도 있는데요? 오, 2층. 오, 2층. 2층, 2층. 어? 2층 올라간 거야, 이거? 오, 2층에 침대도 있고. 화로. 와, 이름표가 더 커! 사람보다. 이름표가 사람보다 더 커. 어. 그냥 조그마한데 또 다 거리 걷기는 너무 빨라. 여기 보시면 뒷길도 있어요, 뒷길. 아, 뒷길도 있어요? 어, 수영장도 네. 있네, 여기에. 음흠. 와, 진짜 잘 지었다. 저 자동차도 있거든요, 저희 집. 자동차에? 어, 자동차 어딨어요? 어, 여기! 야, 아, 진짜 잘 지었다. 소방서인 줄 알았어. 아, 근데 탈수 있는 데가 뒷좌석밖에 없어요, 여기. 아. 담미호님이 지으신, 네, 작은 주택이었고요. 오케이, 잘 지으셨네. 그리고 바로 뒤에 가운데에 있는, 네, 아파트.
네, 아파트 지으라고 했죠? 주인태님 보고. 네, 아파트인가요? 주인태님? 네. 네. 옆에 보시면은, 네, 디테일하게 102동이라고 써있네. 102동. 102동. 어, 근데 네, 아파트가, 이거 근데 창문이 하나예요. 이거 감옥 아니야? 왜 창문이 없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네. 한번 주위 쭉, 어, 감옥 아닌가? 들어가 볼까? 띵동. 어, 초인종도 돼. 띵동. 어, 안에 냉장고도 있고, TV도 두 대나 있고. 좋죠. 뭐, 근데. 아파트 맞아? 근데 자는 데는 어디야? 어. 화장실인데요?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잠깐만, 뭐야? 저 옆에 있는 건 102호고, 101호는 화장실인데? 여기는 월세가 그 대신 3만원입니다. 아, 월세가 3만원밖에 안 해요? 아, 그쵸, 그쵸.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려고 했는데 엘리베이터가 없는데요? 아,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습니다. 뭐야, 이거 그냥 이거 주택보다 못한데? 이거 아파트 맞아?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버렸습니다. 아니, 건물이 위로만 크지 위에 아무것도 없어. 아, 위에 한번 부셔봐, 뭐 있는지. 안 돼! 위에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장난하세요? 장난하냐고요. 들켰다.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이고. 그리고 바로 아파트 이제 왼쪽에 보시면은 아파트를 위한 공원이 있어요. 와. 공원. 하트 공원이. 와. 와, 하트 공원이네. 위에서 보니까 하트야. 이건 크게 봐야겠다. 크게 봐야겠어. 크게 보면은 하트가 되게 조그맣고 귀엽겠지? 어, 귀엽네. 오. 이 하트는 누구에게 향한 그 사랑인가요? 바로 구독자들 여러분들이죠. 어, 공원은 이제 김리아님이 지으셨고, 어, 잘 지으셨네. 좋아. 네, 그늘도 피할 수 있고. 근데 의자는 어디 있나? 아, 여기 있네. 의자 여기 있네. 어, 벤치. 많은 이제 연인들이 여기서 뽀뽀를 하겠지. 응? 아니요, 아까 그 101동이랑 102호 부분 둘이서만 앉을 수 있습니다. 아. 어쩐지 공원에 오, 의자가 두 개밖에 없어. 앉으면 지하로 와줘. 뭔 소리야. 나 지하로 와줬어. 나한테 TP 타봐. 자, 그리고 저희 이제 도시에게는 정말 아, TP를 탈까요? 타야 되나? 아니요? 아, 꽃밭 아래에 숨어져 있네. 아, 이 꽃도 있었네 여기 옆에. 그리고 저희 그 아파트와 그 도시에는 편의실 잘 돼 있습니다. 바로 옆에 가시면은 수영장이 있죠. 네, 수영장은 이제 혜택이님이 지으셨는데 제가 직접 한번 다이빙 해보겠습니다. 네, 다이빙 한번 힘청합성. 와, 네, 다이빙 한번씩 해보세요. 아, 이거 근데 이야, 정말 신나요. 저같이 그 큰 사람은 다이빙 못하나요? 네, 못한다. 아, 부러져요. 아, 부러지도록도 해보겠습니다. 다이빙. 오, 단단해 생각보다. 뽕, 단단한데? 와, 이거 잘 돼있네. 그럼. 자, 간다. 뽕. 천벙. 야. 발목 잘 샤워. 돼있네. 자,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놀이공원 제가 만들었습니다. 네. 자, 보시면은 어, 설명할 게 많아요. 자, 여기 사람들이 있는데? 네, 롤러코스터고요. 여기 옆에 오, 야, 카트 왜 이렇게 커? 카트가 롤러코스터야? 롤러코스터 카트 이거 카트 설치해 봐. 이거 될 걸? 네, 안 되네요. 네, 못한다. 할 수 없는 놀이공원으로. 자, 그리고 옆에 야, 여기 보시면은 신인종 원주민이 살았었나 봐. 여기 사람들 목을 여기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는 무서워요. 회전 목마예요. 회전 목마. 진짜 목이야, 목. 연습하는 거. 진짜 회전 목마. 잘려진 목을 파요? 회전 잘려진 목을 파요? 회전 목. 목마야. 목마. 오케이? 오케이. 아, 회전 목마. 그리고 이거 보시면은 이거 뭐 같아요? 쫄라맨이 매달려 있어요. 타미 양 발과 양 팔에 벌리고 찢겨져 나가고 있어요. 네, 아니에요. 관람차예요. 관람차. 선풍기인가? 관람차입니다. 관람차. 그리고 그 이제 바로 옆에 주택이 하나 있습니다. 와. 요루루님이 만드신 건데, 어, 잘 지었네. 되게 숲에 있는 그런. 어, 내부도 잘 되어 있고 냉장고도 있고. 맞아요. 어, 아파트보다 큰데. 오, 좋죠. 아파트보다 훨씬 좋은데요. 여기 사시는 분이 이제 화장실 급할 땐 102호 가시겠네요. 맞습니다. 101호. 아, 여기는 화장실이 없어요? 이 집은? 네, 101호에 가면 됩니다. 아,
아, 세상에. 어쩐지. 와, 이거 되게 잘 지었잖아. 자, 여러분들 이 중에서 뭐가 더 잘 지었는지 네, 투표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 재밌는 네, 콘텐츠를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오늘 짓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네. 네, 저희는 이제 가볼게요. 안녕. 안녕. 수영장 한번 빠져야겠다. 수영장에서. 풍덩. 풍덩. 오, 부셔졌는데 여기가 한쪽이? 뭐야? 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